부동산 운이 들어오니 금전 운도 상승하는 시기. 지금은 저축을 해야 할 때 24년 갑진년을 똑똑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대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의 원숭이띠 운세를 샅샅이 파헤쳐 여러분들의 손에 꼭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볼까요? 양띠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띠인데요. 누가 뭐라 해도 잔나비띠라고 부르는 이 원숭이띠는 사교성이 있고 재능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아서 환상과 낭만으로 항상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사해주는 원숭이띠인데요. 이러한 원숭이띠가 갑진년 하반기에는 어떤 운세를 맞이할까요? 하반기에는 원숭이띠의 특유의 창의력과 유머가 빛을 발하는 시기인데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특히 사교성이 뛰어난 원숭이띠는 다양한 인맥을 통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면에서도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유머로 풀어내는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재물운도 상승세를 타니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처럼 갑진년의 원숭이띠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고 또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를 양력을 기준으로 8월에서 11월까지 함께 보시죠. 먼저 8월.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썩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같고 나에게 득이 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회피하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이 나의 부족한 역량이 곁으로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도 일을 눈치챌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물운 중에서도 편재운이 좋아서 거저 먹는 돈이 꽤 있겠습니다. 보상금, 지원금을 받거나 주식으로 꽁돈을 탈 수 있으니 이것저것 시도해 보셔도 좋겠네요. 양력 9월은 고진감래라. 괴로움이 닿으면 달콤한 그러한 기운이 들어온다. 마침내 기성과 기인의 기운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요. 행운도 함께 찾아오니 하반기는 무사 태평입니다. 특히 9월부터는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위가 끝나는 대로 주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니 큰 시름을 덜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여럿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만 믿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운이 좋으니 내가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야 모든 일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꿈을 꾼 사람이 로또를 사야지. 꿈은 내가 꾸어놓고 남을 시켜서 로또를 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9월은 분명 운세가 좋기는 하지만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할 때가 더욱 좋고 내가 남을 이끌어서 해결하면 더욱 좋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키워도 좋을 것 같네요. 양력 10월을 알아볼까요? 살짝 쉬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나쁘지는 않지만 썩 좋지도 않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피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애정운이 조금 떨어집니다. 애인이 있는 분들은 서로를 구속하기보다는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싱글인 분들은 아직 연인이 되기에는 부족한 운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또한 기혼자는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으니 속이 시끄러운 날이 제법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무관심이 답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너무 속상해 하거나 다그치지 마십시오. 나 또한 상대의 뜻대로 움직여준 적은 없을 것이니 쌤쌤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규모를 축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 가계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10월에는 돈거래는 금물입니다. 밖으로 나간 금전을 다시 찾아오기는 힘들 거거든요. 투자운도 비슷합니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자금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랑보다는 돈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11월에는 드디어 부동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대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집값이 폭등해서 1억에 구매한 것이 5억 되는 그런 마법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가 그냥 저장 평범하기 때문에 행운이 따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다른 때보다 매매를 하기에는 좋은 운입니다. 우선 부동산 운과 거래운, 운서운 모두 기대해서 내가 팔고자 하면 수월하게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테니 욕심은 지나치게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는 입장이더라도 바가지 쓰는 일이 없이 제값을 주고 혹은 좀 더 싼 값에 매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내 통장에 유리하게 흘러가실 겁니다. 전세 혹은 월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거주지가 변경되면서 전세금이 좀 더 적게 들어가거나 월세가 더 싼 곳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현금을 융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몸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마음도 이상하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울만한 일이 아닌데도 눈물이 흐르고 크게 동요될 수 있는데요. 일단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맑아지는 법입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양력 12월에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특히 12월쯤이 되면 신체 부위 중에서 하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거나 몸이 지나치게 축 처질 수 있습니다. 몸을 혹사시키거나 감정을 많이 쓰는 일은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 무슨 일이든 돈보다는 내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 진상 손님이 와서 환불해 달라고 하면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그냥 환불해 주십시오. 급편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겨울이다 보니 항상 몸을 따뜻하게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는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다행히 재물운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일을 버리거나 새롭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축에 힘쓰시고 되도록 현금을 많이 보유하셔서 2025년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진년 하반기 원숭이띠 운세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운을 끌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